있습니다. 홍주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수정, 이지인, 노혜연, 마근화, 황하연, 장유빈, 조미진, 조한을, 김세영, 장보정, 고민정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에 맞서는 오사카 18세 이하 선발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야스다 마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타케시타 카나사, 오하라 아이, 마치 루카, 이토 주리, 히구치료, 니타 모에카, 다카하라 아마네, 이와모토 마리노, 모리 후미카, 미지카미 리코, 다키구치 아이리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사인을 주고받고요. 잠시 후에 양 팀의 대회 마지막 첫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한민국 18세 이하 선발팀, 화면 오른쪽에 오사카 18세 이하 선발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사카 선발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써왔던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오른쪽에서 코너킥 크로스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는데 골키퍼 파츠 다시 장비해야 돼요. 자, 다시 오하라 아이 왼발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아, 네. 자, 조금 위협적인 궤도로 그렇죠. 날아왔습니다. 와라 이 집중을 잘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좋아요. 잘 자, 나갔어요. 조미진 반대편에 있는데 조금 길었네요. 마지막에 역습이에요. 자, 왼쪽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 조미진이 여기서 네. 슈팅. 자, 지금은 황하연 선수의 파울이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전에는 볼을 보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행히 크게 부딪힌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페널티킥인가요? 아, 황하연 선수를 방해했다는 그런 판정이 나온 건가요? 자, 지금 페널티킥이 네. 선언됐습니다. 골문에는 타케시타 카나사 골키퍼. 조미진 슛! 들어갔죠! 대한민국의 네. 에이스 조미진!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아, 네, 코스 자체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코스로 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카나사 골키퍼라도 이 부분 이 슈팅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미진 선수가 곧바로 하트를 날리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자, 궤적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자, 오른쪽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렇죠. 아, 누가 어떤 골키퍼가도 막을 수 없는 코스로 페널티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조미진. 네, 굉장히 기뻐 보이네요. 자, 완벽하게 전반전에는 대한민국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좋아요. 발리 슈팅 장유빈. 슈팅! 골! 장유빈!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듭니다. 네. 장유빈 선수가 또 이번에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시그니처 셀레브레이션이죠. 네. 아, 멋진 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장유빈 선수의 득점이 있을 때면 핸드쉐이크까지. 아, 네,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요. 네. 자, 손흥민 선수를 연상케 하는 네. 자, 핸드쉐이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여기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죠. 네. 자,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스로인 이후에 김세형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왼발로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사카의 골문을 노렸던 장유빈 선수인데 네. 전반전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사카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마리노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조미진이에요. 조미진 중앙에서 조미진 끝까지 가죠. 조미진 왼발 쌍쪽 조미진 슈팅. 네.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네, 조미진 선수가 폭발적인 자, 오하라이 왼발 강하게 김수정 펀치. 자, 지금 잘 빼냈어요. 아, 좋아요. 네. 자, 뒷공간 열렸습니다. 네, 마리노 슈팅. 반대편. 네. 대한민국 슈퍼 수비를 보여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조미진 선수의 페널티 볼을 가져왔습니다. 아, 좋아요. 살짝 내줬고요. 조한을 로빙 패스. 이번에 황하연 빠르게 뛰어갑니다. 황하연. 네, 살짝 넘어가네요. 자, 황하연 선수가 이제 가나사 이토 줄이 길게 붙입니다. 박스 안쪽. 끊어내야 돼요. 자, 볼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리노 슛. 슈팅. 네, 실점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거는 이제 볼을 순간적으로 대한민국 수비진이 놓치면서 네. 자 오사카 선수들에게 그렇죠. 실점을 내줬습니다. 유지카 선수의 득점이었는데 네. 아, 이런 장면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콜플레이가 되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노혜연 선수의 머리에 맞고 굉장히 애매한 곳으로 떨어지면서 실점의 빌미가 돼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처리가 됐어야 돼요. 자, 이 장면이었죠. 유즈카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교체로 들어왔던 유즈카인데 결국에 득점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이 앞선 이제 마리노 선수의 슈팅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아, 마리노 선수의 슈팅이 몸에 맞고 나오면서 유즈카 선수에게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과 기쁨을 나눴고 자, 김수정 골키퍼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오하라 아이가 준비합니다. 올라왔어요. 코스 높게. 자, 수비가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 슈팅 굴절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노혜연이 걷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컨보 접어놓고요. 뺏기지 않아요? 조미진 크로스 올라갑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황하연 선수가 정말 네. 어려운 슈팅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조미진의 왼발. 자,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볼 살아있고요. 아, 그래요? 네.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조하늘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라인을 올리면서 패스플레이들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유튜브에서 흥민선님이 백종화 해설 오! 박스 안쪽이에요. 위험해요. 슈팅! 네, 들어갔네요. 자, 결국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오사카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는 역시나 결승답게 그렇죠. 사실상 풀리그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상 결승전답게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볼이 길게 올라오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하라 아이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니타 모에카의 터치, 유즈카의 헤딩.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니타 모에카 선수를 프리하게 뒀어요. 네. 자, 여기서 유즈카가 골문 구석으로 헤딩 슛을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즈카 선수는 네.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멀티골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아. 전방으로 길게. 자, 결국 경기 네.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18세 이하 선발팀과 오사카 18세 이하 선발팀의 경기. 자, 사실상 강지영 골키퍼 슈팅 막았습니다. 강지영 네. 강지영 공격보가 화를 윤채현 아하 네 크로스바를 맞춥니다. 그렇죠. 조미진 슈팅 네 자 정말 아쉽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카나사쿠 키퍼가 선방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양 팀의 경기가 최종적으로 승부차기 끝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승부차기에서 오사카가 결국 역전승을